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248페이지, 바로 29강, 드디어 근현대사, 근대사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막판 후기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복과 함께 우리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노력,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 그렇게 30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 뭐, 박정희, 전두환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끝이에요. 근현대사에서 이제 사실 일제강점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현대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248페이지 29강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전개, 여기를 나갈 건데요.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사실 문화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사 해가지고 막 문화적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 요것도 약간 그런 마무리 느낌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재를 보고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9강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전개.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뭐, 신간회, 근우회, 뭐,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 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요렇게 쭉 여성운동까지 나와 있어요. 248페이지 봅시다. 자, 일단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때가 이제 사회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솔깃한 하나의 이론이죠. 이념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잘 사는 삶. 뭔가 되게 뭐 이상적이고 그냥 들었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행했을 때 중국이나 뭐 러시아, 소련 쪽에서 실제로 행했을 때는 좀 능률이 떨어지고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자, 어쨌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계열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년운동은 조선청년총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소년운동에서는 방정환 기억해줘야겠죠? 방정환 별표, 바로 어린이날 만드신 분입니다. 방정환이 어린이 교육을 중시해서 색동회라는 걸 만들고, 5월 5일 어린이날, 뭐 5월은 어린이날,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다 이제 막, 놀이공원 놀러 갔던 5월 5일 어린이날 제정한,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방정환,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성운동은 제가 이제 근우회가 나오는데 나중에 신간회 설명할 때 근우회 필기해서 정리할 거지만, 근우회는 신간회가 있고 약간 자매단체로 여성단체입니다. 여성들의 이런 인권, 여성들의 그런 단결을 위해서 만든. 자, 여성운동의 배경. 뭔가 이제 여성 노동자도 많이 늘어나면서 여성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지위를 좀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여성 노동자의 증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 해방. 그러면서 밑에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도 약간 조선시대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유교적인 그런 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어디서 무슨 큰 소리를, 어디 남자 앞에다 여자가 먼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은, 여자는 교육도 안 시켜주고 남자만 교육시켜주고, 그런 가부장적인 게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는 집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들도 모여가지고 뭔가 독립운동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근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우회, 말 그대로 근우관, 신간의 자매단체, 신간의 자매단체고 수십 개의 지회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형평운동은요, 뭔가 평등한 걸 요청하는 건데, 형평운동하면 누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백정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백정이라는 게요, 이어서 지금도 가축 도살업자라고 이어서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직업을 좀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그렇게 소나 돼지를 도살하고 정형해 주시는 분, 도살업도 같이 하면서 정형도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뼈를 나누는. 그렇게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 그분들은 천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런 분들이 막 자기 직업을 아직도 속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정이 예전에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심지어는 백정 자녀가 학교 입학하는 거를 거절하기도 했고 막 차별하기도 했었어요. 또 자기 부모 자식들까지 막 이렇게 차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형평운동 우리도 좀 평등하게 해줘라 직업은 평등하다 이런 의미로 1923년 조선형평사를 설립했다 백정들이 조선형평사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그러면은 백정들의 그런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계급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운동부터 광주학생항일운동, 신간회, 요런 부분은 제가 좀 한 번에 정리해서 필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이끄는 과정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사회주의는 흔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는 좌파. 민족주의는 우파라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 중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약간 친일파냐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다른 말로 타협적인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 그쪽 사람들은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엘리트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시를 쓴다던가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친일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제에 타협한다. 약간 좀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친일적인 시를 쓰고 문학적인 그런 이광수 같은 글을 쓰고 최남선 뭐 그런 쉐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 타협하지 않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민족주의 좌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용어적인 부분을 민족주의 좌파가 도대체 어디냐 막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민족주의 좌파는 비타협적인 일본의 비타협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타협적인 사람은 민족주의 또 우파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세운동 1926년에 일어난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그 뒤로 뭔가 이렇게 운동, 큰 운동, 독립운동이 없었잖아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때, 국장일에 그때 일어났다면 60만세운동은 이제 순종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고종도 그때 독사설이 돌았지만 순종이 죽고 나서도 이제 민족의 슬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의 슬픔을 폭발시키는 거죠. 순종의 인산일 때 60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60만세운동은 이제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일으켰던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인상일을 이용해서 순종의 인상일에 그런 조선공산당이라는 단체와 플러스 천도교의 일원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가담해서 순종인상일에 60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공을 했지만 조선공산당들이 이렇게 60만세운동을 한 건 금방 발각이 되고 다 잡혔어요. 간부들이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60만세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냥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좀 독립운동을 했으면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의 실패가 이제 뭔가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민족유일당 운동 이 말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좌파 우파 나누지 말자. 일단은 독립이 우선이다. 요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이념적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손을 잡자. 그게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서는 이때 당시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두 개로 나눠졌었어요. 우파가 있고 좌파로 나눠졌는데 민족주의 우파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다수 친일파들이 많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제 좌파는 비타협적인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랑 손도 잡지도 않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약간 좀 친일 활동하면서 그런 사회주의자들하고는 몸을 담지 않았어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그런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그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 손을 잡아서 만들었던 단체가 조선민음회라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조선민음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조선민음회에서 이제 저기 신간회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민음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큰 뭔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큰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1927년에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민음회는 해산되면서 결국 신간회에 흡수가 되는 거죠. 신간회를 크게 조직하게 되는데, 신간회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합법적으로 만든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로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은 거의 다 이제 이런 비밀결사 그랬었지만, 신간회는 이렇게 아예 그냥 정우의 선언을 딱 하고 나서, 신채호가 만들어준 정우의 선언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는 이런 사회주의 단체면서 뭐 이렇게 뭐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그러한 이렇게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딱 선언하고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몰래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교재 249쪽에 3대 강령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그 기회주의를 배역한다는 건 약간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그런 거죠. 그런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이 딱 선언을 하고 만든,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뭔가 좀 이렇게 합법적인 반일 단체였다. 요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신간에는 정우의 선언을 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다. 정우의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자, 여기 부분은 좀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좀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좌파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은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족주의 좌파 바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그런 진영 그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정우의 선언이란 건 뭐냐면, 독립을 하는데 좌우의 그런 이념적인 대립하지 말고 손을 잡자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정우의 선언을 통해 만든 합법적인 단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 만주 일본에 지부를 둔 합법적인 단체였다. 3대 강령.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러면서 이제 활동은 한국인 착취기관을 철폐하고 타협적인 정치운동, 뭐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사회과학사상 연구의 자유보장, 우리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해라 뭐 이런 거, 노동쟁이 소작쟁이 노동자들 편에 서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어요. 원산 총파업도 지원을 했고, 밑에 보면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게 도와준 건 바로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학생들이 일으켰던 막 휴학하고 학생들이 시작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끌어졌던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운동 바로 뒤에 이어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우의 선언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산 총파업도 지원합니다. 원산 총파업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원산 지역에서, 이게 아마 회사 자체는 영국 사람 회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부가 높은 사람이 일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대우를 인간답게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막 파업을 했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은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런 대규모의 파업을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간회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또한 지원해준 가장 큰 지원을 했던 가장 큰 독립운동, 어떻게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독립운동이 광주 학생항일운동입니다. 19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그 일화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차 타고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작은 소학교는 가끔 이렇게 주변에 있었지만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정말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일본 남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여학생들을 막 희롱한 거야. 어 이쁜데 그 여학생이 좀 인기가 많았대요. 어 이쁜데 이러면서 머리구댕이를 잡아당기고 막 희롱하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한국 남학생이 하지 말라고 이러다 보니까 어이 빠가이로 이러면서 막 원래 막 피가 끓는 청춘이니까 막 싸웠겠죠. 싸웠는데 패싸움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일본 학생들한테 뭔가 우리가 막 그 쌓여있던 울분이 있었던 거야. 계속 무시당하고 막 조생진 막 이러면서 막 무시당했던 게 폭발을 해서 이제 막 그 기차에서 엄청 대대적인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싸움에 대한 결과를 일본 학생들은 그냥 다 보내버리고 우리한테만 징계를 준 거야. 한국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별로 폭발하게 된 거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러한 민족 차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차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교육적인 차별도 있었어요. 어떤 뭐 식민지 차별 교육이라고 할까?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 학생들한테는 고등교육을 안 시켜줬단 말이야.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실업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일본 학생들한테는 고등교육을 시켜주고 우리한테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만 가르쳐준다든지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폭발하게 된 거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지원해줬고 이게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 요즘 중요한 거니까 써놓을게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이다. 그리고 조선민흥회의 일원은 신간회로 이렇게 흡수가 통합이 되죠. 이제 기억해 줄 건 신간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신간에는 이제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다. 그리고 신간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근우에 있었죠. 자매 단체 여성들의 근우에도 있었다. 신간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근우에도 결성을 해서 신간에 자매 단체로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 신간회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근우회도 같이 도와주고 뭔가 이런 여성들의 단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근우회란 단체도 신간회랑 같이 세트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학생일 운동 이후로 신간회는 합법적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본이 태클을 걸어서 결국에는 1931년에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되게 되는데 뭐 엄청난 일제 탄압도 있었고 괜히 건수 잡아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불법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결국 검거당하게 되고 많은 인원들이 검거당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약간 러시아라고 하면 안 되죠. 소련이 약간 체제를 바꿨어요. 이걸 12월 태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소련도 이런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약간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러한 노선이었다가 12월 태제는 아예 민족주의 진영을 배제한다. 우리 혼자, 우리 사회주의 진영끼리만 충분히 독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사회 변혁을 할 수 있다. 절대 민족주의랑 아예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아예 그냥 12월 태제를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좀 혼동이 오는 거지. 이런 사회자주들이 민족주의들 결국 손 잡으면 나중에 얘네들이 뭐 배신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끼리 뭉치는 걸로 이렇게 소련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의 영향도 받았고 많은 또 인원들이 검거됐기 때문에 신간에는 1931년에 해산되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이 이제 249쪽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무장독립투쟁 밑에다가 민족실력양성운동 필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애국개몽운동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물산장려운동 이런 거 자, 그거에서 필기를 하지 않고 교재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쓰자라는 식의
이제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은 1920년대 부국 강병적인 우리가 좀 공부하고 스스로 잘 살자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에 대한 회의감. 어차피 독립운동을 해도 독립이 바로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약간 진화론적인 영향으로 공부하자, 뭐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자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계열 쪽에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하게 되는데, 교육 쪽, 경제 쪽을 발전시키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자스가리 오것돈 거꾸로 읽으면 되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광목 뭐 이런 거 쓰자, 이런 광목을 우리 국산품 쓰자, 이런 운동한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업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이런 뭐 자본이나 기술에 월등한 일본 기업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물건 쓰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을 했던 물산장려가 있는데, 평양에 만들고 조선에 만들고 서울에 만들고, 평양에 만든 건 평양물산장려에, 조선 서울에 만든 건 조선 물산 장려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 거 쓰자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신토부리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일본 상품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하자. 이런 국산품 애용 운동은 가끔씩 일어나죠. 막 반미 반일 뭐 이런 거 나타날 때 구구단체 제품 쓰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제가 키티컵으로 물 먹는 것만으로도 막 욕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뒤 원피스 이거 얘도 뭐라고 할 텐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런 선물은 선물 받은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이런 식 국산품 애용을 강조했던 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적극적인 민족 운동을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물건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불매 운동까지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상인이나 자본자 계급의 농간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그냥 국산품을 쓰자고 하는데 국산품 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민족실력 양성 운동은 이제 이렇게 정도 하고, 그 다음 운동이 바로 밀립대합 설립 운동입니다. 고등교육을 일본이 못 시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라는 밀립대합 설립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밀립대합 설립 운동, 1922년 3.1운동 이후에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런 실업학교나 전문학교만 만들고 고등교육학교, 대학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도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기성중비회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일제가 계속 탄압하고 거기다 막 가뭄이 오고 막 그런 문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일본이 경선제국대학을 1924년에 결국 설립하고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했죠. 이것이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보죠. 자,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은 잠시만요. 작게 따서 봅시다. 분할로드 운동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문의 상록수. 국어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야학, 뭐 이렇게 한글 교육 이런 거. 자,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운동을 했고,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 분화로드 운동. 요 별표 해주세요. 분화로드는 러시아어입니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분화로드. 그래서 이제 민중 속으로 야학, 농촌에 가서 계몽 운동하고 야학을 만들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우리 남아있는 경우에서 농촌 봉사활동, 농활 뭐 이런 것들 전개하고, 시문의 상록수라는 그 소설이 분화로드 운동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 야학을 놓고 막 그 공부시키고 이랬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는 한글 강습소를 만듭니다. 조선어학회.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원래 한글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광복 이후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930년대 이후 대부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이런 부분도요. 소작쟁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교재 보면서 한번 훑어볼게요.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 농민들은 소작쟁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소작농이 됐기 때문에 1920년대에 소작쟁이도 약간 독립적인, 독립운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1920년 농민운동,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쟁이 동그라미 해주시고 조선농민총동맹을 만들어요. 1930년대 농민운동도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이렇게 혁명적인 비합법적 농민운동, 약간 무력적인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점점 항일적 성격으로 일본인 지주를 뭐 죽인다던가 일본인 지주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소작쟁이가 약간 독립운동적인 성격으로 발전한다. 자,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이런 사회주의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노동 현장에서 간부들이, 높은 사람들이 거의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에서 역시 약간 독립적인, 독립운동적인 성격을 가지죠. 자, 1910년대에는 노동운동이 미약하다가 192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사회주의의 전파와 한국 노동자층의 형성,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노동자들이었고 오너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단체를 결성을 하고 노동 들어가죠. 노동공제, 노동총동맹, 임금을 올려달라, 민족적인 차별 대우를 철폐해라 뭐 이런 걸 요구했고 원산 총파업 발표해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1929년 노동자 시민이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대항한 막 폐업하고 막 파업하고 그랬던 그런 원산 총파업입니다. 일제 때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원산 총파업을 신간회가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좀 노동자, 농민 그쪽에 서가지고 좀 운동을 했던 게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외 이주동포의 활동과 실현 부분도 전에 이미 한번 제가 필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뭐 자유시찬변이라던가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주 이주동포들은 무장독립전쟁의 기지 역할을 했고 간도참변으로 시련을 겪었죠. 연해주로 갔던 동포들은 한인촌을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독립운동 단체도 결성하고 있었고 대한강복군 정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대한국민의회 뭐 이런 임시정부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었다. 자유시찬변 중요해요. 별표 대한독립군단 이 인원들이 이제 자유시로, 일본군 때문에 자유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소련군한테 도움을 줬어요. 소련 적색군하고 같이 싸워줬단 말이야. 근데 적색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강제로 무장해제하고 막 총을 쏘면서 니네 무기 버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유시 참변. 토사구팽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유시 참변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 고려인들을 아예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버려요. 이때 1937년 스탈린이 이런 소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인이 오히려 일본을 지원해 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스스로 본인만의 판단이죠. 오히려 우리는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소련 쪽에 가담했겠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이런 거 인종적인 거죠. 한국은 동양인이니까 일본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일본 쪽에 가담할까 봐. 그래서 17만여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걷어 살리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의 이제 고려인들이 되는 거고 그 고려인들의 후손이 아직도 중앙아시아, 막 우즈베키스탄, 막 그런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일본 이주 동포 요 부분은 이제 해외로 가가지고 갔던 동포들 거기서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살고 있었느냐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일본 이주동포 오사카 이런 데 많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유학생들이 주로 많이 갔고 이팔독립선언 이때만 해도 막 이광수가 여기서 이팔독립선언하고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변절했죠.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강제징용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 이주하고 이제 관동대지진 때 또 엄청난 피해를 입죠. 본인들 지진 난 거를 우리가 막 일본을 독살하려고 뭐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려서 수많은 6천여 명의 일본인들에게 이유도 없이 학살당했습니다. 정말 열받는 경우죠. 이게 외모가 비슷할 경우에는 일본어를 시키는데 발음이 어려운 일본어를 시켜서 발음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서 너 조센징이지 이래서 바로 그냥 즉각 죽여버리고 정말 잔인하게 학살당했다고.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때 이제 석탄광산 강제징용 이렇게 나갔죠. 자, 그전에는 그냥 조금 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에는 강제적으로 징용당했습니다. 자, 미주 동포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의 장민환과 전명훈의 스티븐스 사살, 외교 고문 스티븐스 사살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을 했고요.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그러니까 대한인 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에다가 조직한 거고,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쪽에다가 만든 것이고, 구미위원부는 그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이제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했던 이승만이 활동했던 구미위원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활동을 활발히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계속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못하게 했다, 살짝 풀어줬다가 아예 완전 금지시켰다, 뭐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는 한국의 우미나 교육, 우미나 한국식 미나, 한국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 같은 거를 강화했고, 이제 식민지와 일본인으로의 동화, 뭐 내선일체, 한몸이다, 그리고 실업교육만 실시했다, 주로 이런 하급 기술자와 그런 전문적인 것들보다는 실업교육, 하등교육 이런 것만 했고, 전문적인 지식,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았다.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1911년에 만든 것은 실업교육, 그리고 이런 전문교육, 약간 전문직 뭐 교육 만드는 거, 지금으로 치면 상고, 공고 뭐 이런 식의 교육만 실시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학제차별이 있었습니다. 조선인은 고등교육 안 시켜줬다. 뭐 수학과정도 단순 이렇게 산수 정도만 가르쳐주고 고등교육 안 시켜줬다라는 거고, 1920년대에는 살짝 풀어주는 척해요. 그래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에 포함을 시켜줘요.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허용했지만 약간 실제로는 일본어 교육 강화에 좀 더 비중을 뒀다. 그리고 이제 3차 교육령은 이제 1938년은 아예 이제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고 나서는 민족 말살 정책과 내선일체, 한국 시민 서사를 잃게 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교육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선일체 강조,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4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어와 조선사, 조선지리 모든 거 완전 금지, 마지막 발악 40년.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미나 교육을 했다가 문화 통치 때 살짝 풀어준 듯 하다가 30년대에는 이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모두 금지, 이런 식으로 했었다. 교육을.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게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한국사 외국 부분인데요. 요거는 필기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 식민사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도 정리해 드릴게요. 일제가 그때 당시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머릿속에 계속 세뇌시켰던 식민사관, 근데 이러한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1페이지 마지막 쪽에 일제의 한국사 왜곡, 일제의 식민사관의 주요 내용이 써있는데 빨간색 펜으로 그것에 대한 반박도 여러분들 추가로 좀 적어주세요. 일단 일제의 식민사관 첫 번째가 정체성론입니다. 교재 순서대로 적어놓을게요. 정체성론. 정체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일본은 자기네들은 봉건사회가 있었고 뭔가 메이지 유신 이런 식의 혁명이 있었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좀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세는 발전 모습이 없다, 뭐 봉건 제도가 없으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중세의 발전 모습이 없고 우리나라의 뭐 고려와 조선 부분은 발전이 없다, 발전 모습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봉건제도, 봉건제가 부재한다, 봉건제도가 없었다. 자기네들이 괜히 봉건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에다가 맞춘 거죠. 서양에는 중세시대에 봉건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개혁으로 근대로 넘어가는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 아니 봉건제도가 꼭 무조건 있어야지만 발전하는 건가? 그러니까 괜히 일본에 자기네들 다이묘 막 사무라의 봉건제도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서양하고 되게 비슷한데 조선은 그런 게 없어, 너네는 발전할 수가 없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일본이 발전시키지 않고 내비뒀어도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는 이거에 반발하는 거? 반박? 조선 후기에, 근대 태동기에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고 충분히
근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고, 뭐 화폐가 막 유통하고, 그때 당시에 막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맹아가 막 싹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 내비둬도 근대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었다. 정체되지 않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그런 우리의 그런 상단이라던가 상업의 발달,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화폐 유통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고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타율성론. 타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은 반도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뭔가 지정학적 숙명론, 이런 식으로 우린 지정학적으로 반도국이니까 주변의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외부의 침략이 많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반도국이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의 숙명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또 반박할 수 있죠. 우리의 4대 외교는 무조건 굴욕적인 4대 외교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중국과 우리가 약간 실리적인,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얻을 건 얻는 실리적인 4대 외교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반박할 수 있는 예가, 반도국은 무조건 주변에 침략을 받고 무조건 못 살고 식민지가 돼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예전에 팩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 로마가 얼마나 그렇게 발전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도국이라는 그 위치는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일본이 그건 인정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세토 라인의 정말 중점 국가고, 일단 영토적으로는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있어가지고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지만 중국, 러시아 육로로 바로 뚫려 있죠. 그러면 러시아 통해가지고 그 철도로 쭉 가면은 유럽 여행 쉽게, 철도 여행으로 저렴히 갈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반도로 우리가 육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다로도 갈 수 있고, 바다와 육지로 모두 뻗어 있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한, 반도국가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오히려 반도국가는 주변 침략이 많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을 이제 일본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식민사관, 일본의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네들은 맨날 싸우기만 해. 조선시대의 붕당을 예로 들면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국 사람들은 둘 이상 뭉치면은 파벌이 나눠진다. 세 명이 있으면 둘이서 한 명 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살짝 찔리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네들은 붕당으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다. 붕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이런 분열, 우리나라의 분열적인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럼 붕당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한다면, 붕당이라는 게 그때, 초기 붕당은 건전한 붕당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독재, 뭐 세도 정치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당 전제가 그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붕당 정치라던가 이런 분열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침을 뱉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일본의 전국시대 어떡할 건데, 일본의 전국시대가 더 치열하게 분열됐었어요. 막 아시죠? 막 사무라이 있고 다이묘 막 이렇게 있고 막 전국시대 난리가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장난 아니게 지네들끼리 막 나눠서 싸우면서, 우리 붕당 가지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들 얼굴에 침뱉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나라는 조상이 같다고 일선동조론도 주장합니다. 일선동조론. 같은 조상이다. 일본과 한국은 같은 조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나일본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일본과 한국은, 조선은 조상이 같다. 뭐 얘네들은 이제 임나일본부 같은 거 주장을 하죠.
임나 일본본은 제가 관계도 대왕 비문을 해석하면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역사 스캔들 때. 그러니까 이제 임나 일본본은 그때 당시 호명글록과도 관련이 있는데, 뭐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관계도 대왕이 와서 막아준 건데, 그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일본이 국가를 만들고 살고 있었다는 식으로 임나 이제 일본부라는 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면서 관계도 대왕 비문의 해석 가지고 주로 싸우는 건, 이건 좀 말하자면 되게 길어요. 우리는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겠죠. 근데 임나일본부도 말이 안 되는 게, 임나일본부라는 그 명칭이 처음 나온 게 일본의 그런 일본석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판타지적인 그러한 우리나라 거의 삼국유사급 곰과 호랑이 막 나오는 그 정도의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설화적인 문서고, 그 뒤로 임나일본부에 대한 문서가 일본의 그런 고문서에, 그런 사료에 있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임나일본부에 일본의 그런 유물이 있으려면 그 뒤로도 그 흐름이 이어져서 뭔가 이렇게 발굴이 돼야 되는데 발굴이 된게 없어요. 끊어졌어 그냥. 잠시 걔네들이 왔다가 그런 도자기 같은 게 발견되고, 그때 당시 그 시기에 도자기만 발견됐을 뿐이지 그 뒤로 그런 문화들이 이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것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본은 그 문화가 이어져서 우리랑 같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임나일본부에 대한 팩트 반박은 제가 이제 워낙 역사 스캔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저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나일본 부정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네 개,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일선 동조론의 우리나라 이런 반박,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왜곡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은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이고, 반도적으로 주변에 침략이 많았고, 힘이 약한 민족이었고, 너희들은 발전이 없었고,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시켜줬고, 우리들과 너희들은 조상이 같으니까 너희들은 천황의 자식으로서 고마움을 느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자, 그것이 일제의 식민사관입니다. 자, 2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요즘 배울 게 많네요. 자, 252쪽은 이제 조선어학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선어학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스피드하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할게 많으니까. 자,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조선어학회로 이어집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장지연과 이윤재, 최연배들이 설립을 했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각기 하나를 제정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글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글 대중화에 기여했고,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가 이어서 뭔가 좀 이런 사전이라던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말 모음. 그래서 이때 당시 표준어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순 우리말을 모으는 그런 운동도, 그러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광복 이후에나 완성을 했죠.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는 우리 글, 우리 한글을 위한 그런 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학문단체인데, 이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실제로 조선어학회에서는 그렇게 독립운동보다는 우리 글에 대한 그런 막 사전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것을 없애버리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막 고문을 하고, 이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윤재, 이금로, 최연배 등 대표적인 인물을 체포하고 조선어학회는 강제 해산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다. 독립운동단체라고 그렇게 몰아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잡아갔던 그런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연구.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 연구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기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사학이 나타납니다. 민족주의 사학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런 우수성,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얼, 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과 신채원인데요. 박은식은 혼사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여도 우리 민족 혼만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까 독립할 수 있다.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쓰고, 한국 통사, 이런 식으로. 자, 신채호 중요하죠. 별표.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맨날 일제에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고대사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때문에 그런 고대사 연구를 특히 많이 해서 우리의 그런 우수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문화라던가 뭐 고려의 그런 뭐 발전 이런 식으로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고 나철 대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임시정부에도 참여했고 결국에는 이 신채원의 임시정부에서 이제 창조파 막 그런 무장독립 투쟁 하자고 주장해서 결국에 나왔죠. 류순 감옥에서 똑같이 안중근 의사와 똑같은 류순 감옥에서 옥사했고 화랑사상 난가사상 강조했고요. 조선상고사 조선차연구소 뭐 조선혁명선언 독사실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상고사가 좀 유명하죠. 신채호는 고대사 중심, 박은식은 민족혼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경제사학, 또 수많은 사학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긴 아쉬우니까 쭉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나서 약간 유물론, 그런 마르크스 유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 그러면서 식민사 간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우리나라도 뭔가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주장했고요.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좀 중요하죠. 청구학회 대항하기 위해서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책 이런 진단하고 책도 만들고 문헌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실증주의 사상 진단학회 사회경제사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 뭐 이런 식 것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 부분은 주로 신채호에서 나옵니다. 신채호나 박은식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활동. 자, 이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종교활동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민족대표 33인에 많이 들어가죠. 자, 불교는 한용운 아시다시피 불교는 한용운 개신교는 이제 신사참배 거부해서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는 이런 사회산업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천주교는 의민단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의민단은 무장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원불교는 박증빈이 만들었는데 개간사업이나 저축운동을 많이 했고요. 천도교가 사실 좀 중요해요. 천도교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손병이 이제 가담을 했고 이제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대종교 나철 중요하죠. 나철이 대종교 만들면서 이런 단군신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면서 개천절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 나철이 창시했고 증광단도 나철이 조직해서 무장 항일 투쟁에 참여했다. 개천절을 만들게 된 사람이 나철이라는 거. 자, 대종교는 단군신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도교는 동학을 이어받은 거고. 자, 종교까지 했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좀 힘내요. 우리 문학과 예술활동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문학활동. 자, 이때 당시 문학활동은 거의 다 친일로 돌아섰다. 변절했다라는 거.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대단한 건 끝까지 친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알 수 없는 그런 소금물 주사 같은 약물 그런 주사를 맞고 생체 실험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거의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있고. 자, 1910년대 이제 계몽주의자 성격을 뜬다. 이광수의 무정. 이광수도 친일 변절했고 1920년대 동인지를 간행해서 창조 백조 폐허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민족문학가 김소월 한용운 시민 민족문학가 뭔가 좀 민족 계몽이라던가 그런 민족의 그런 독립에 관련된 그런 시를 많이 쓴 겁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아 님은 갔습니다 뭐 이런 거 김소월 진달래꽃인가요? 나보기가 역겨워. 아무튼 사회주의 계열 문학도 있습니다. 신경향파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박영희 김기진 카프라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문학을 만드는 그런 집단을 카프를 결성해서 식민지 현실을 막 비판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활동을 했고요. 1930년대에는 현실도피적인 문학이 나타났는데 저항문학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일제에 저항하는 그러한 시를 쓴 사람도 있지만 이육사의 청포도 그런 앞으로 해방의 기쁨을 미리 막 그런 맛보고 뭐 그런 내용이죠. 친일문학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정말 좋은 시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절자들이 너무 많아요. 최남선 해외계로 소년에게 이광수 무정 노천명
서정주 진짜 배신자야. 서정주 정말 신은 좋은데. 서정주는 진짜 해방 이후로도 이승만에다 붙었다가 박정희한테 붙었다가 마지막에는 전두환에 붙었다가 전두환 찬양하는 시 쓰고 천수를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미당 서정주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많이 일고 있고 미당 문학상 자체를 이름을 없애자 바꾸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미당 문학상이 타게 된 어떠한 시인은 거절한 적도 있어요. 이런 미당 문학상 나 타고 싶지 않다. 내 문학을 더럽히는 일이다 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저 서정주 시인에 대한 재평가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를 잘 썼다고 물론 그의 시적인 능력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정말 존경할 수 없죠. 자 모윤숙 등 아무튼 많은 친일 문학가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술활동, 뭐 영화, 뭐 나홍규, 아리랑, 뭐 이중섭, 소 이 정도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음악은요 1910년대에는 만국의 슬픔에 관한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1920년대 홍남팔 봉선화 안익태의 애국가 이 정도 중요하죠. 안익태의 애국가. 그 다음에 영국은 토월에 그 다음에 영화는 나운규의 아리랑 별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죠. 그 다음에 조선영화령 이제 일제가 조선영화도 못 만들게 나홍규의 아리랑도 약간 좀 독립적인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탄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은 이때 당시 이중섭의 소가 유명하죠. 소를 많이 그렸던 이중섭의 그런 불우한 삶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민족의식을 표현했던 이중섭의 소가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강점기 근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의 이야기를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254쪽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자 밑줄 그은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11월 3일 저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11월 3일 학생의 날 이러면서 많은 이렇게 행사했었거든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그 전신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1월 3일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해서 제정되었다. 당시 이 운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것을 민중대회로 개최하고 확산시켰던 지원했던 단체는 바로 신간회전 신간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봅시다.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국채보상 기성회전 자기회사 태극서관 신민회전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 보안회 같네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건 국채보상운동이 해산됐다는 얘기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신간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보니까 신간의 자매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땡땡땡 창립. 1927년 5월 27일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회원 150명과 방청인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우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강령으로는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 근우회죠. 근우회로 오른 것은 헌의육조. 헌의욕조 독립협회죠. 그리고 배제학당 이거는 기독교에서 만든 거고 아펜젤러 그리고 자칫 개벽을 만든 곳은요 천도교에서 만든 거고요. 배고인 사건은 신민회와 관련된 거고 5번이죠. 신간회와 연계해서 활동했다. 신간회 자매 단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56쪽이에요. 자 256쪽에서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분화로드 운동은 이 사람. 자 보시면 소설 상록수 분화로드 운동 상록수의 주인공 누구냐? 바로 시문이죠. 정답은 1번 시문의 상록수. 이거 사실 국어적인 문제 같네요. 분화로드 운동. 자 24번 풀어봅시다. 2점짜리 문제 24번. 자,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던 이 종교 뭘까요? 나철이 창시한 이 종교! 대종교죠. 나철의 대종교. 나철의 대종교. 나철은 이런, 무장독립투쟁도 이어갔다. 자, 항일운동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의민단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고요. 개벽 자꾸 나오죠. 천도교, 배제학당, 이거 기독교, 당군 숭배를 위해 민족의식을 고치해야 했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4번이 정답이겠죠. 위정척사 영남만인소 아주 옛날에 나왔던 위정척사파 내용이고요. 유생들이 조직했던 거. 자, 24번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다소 진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니까요. 좀 단체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중요한 것 위주로 교재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위주로 핵심적으로 공부하시고 한 번 더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신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운동 그런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